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야제의 명화산책 빈센트 반 고흐 몽마르뜨의 스토리. 프랑스가 사랑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파리의 몽마르뜨에 머물게 된 이야기와 몽마르뜨의 언덕에서 그린 작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886년 고흐가 파리에 도착한 후 너무 감격하여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프랑스의 공기는 나의 생각을 맑게 해주어 작업을 더없이 훌륭하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는 네덜란드의 구석진 마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수많은 색채에 대한 영감들, 파리의 전경과 몽마르뜨 언덕 풍경들을 그리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활기찬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 몽마르뜨의 언덕은 파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 멀리 있는 전경까지 시야에 들어옵니다. 당시 선술집과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들게 된 이유는 이 언덕이 파리시 외곽으로 설정되어 세금을 감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흐도 가난했던 화가였기에 몽마르뜨 언덕에 머물며 약 200여 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100년 만에 공개된 몽마르뜨 거리의 풍경. 1887년에 그린 몽마르뜨 거리의 풍경은 프랑스의 한 소장가가 1920년에 구매한 이후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2021년 2월 25일 100년 만에 소더비 경매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매가는 1,309만 1천 유로, 한화 약 175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몽마르뜨 언덕의 예술가 마을 5. 몽마르뜨 언덕에 있던 댄스홀 블랭드라 갈레트. 몽마르뜨 언덕의 풍차는 고흐와 동시대 활동했던 화가들의 화폭에 자주 담았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영감을 나누고 춤추며 노래하고 술을 마시는 장소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고흐는 파리에 동생 테오가 있는 곳 클리시가에 살면서 다양한 풍경화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1884년에서 1885년의 작품 중 초가지붕이 있는 집, 도락물,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면 명암을 살려 작품의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1886년 프랑스에 와서 여러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보고 연구하면서 그의 화풍들은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전의 작품은 상업적이기보다는 자신이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었다면 프랑스에서의 주제는 시골 노동자들에서 카페와 대로, 강, 꽃, 정원, 시골 풍경 등 상업적인 소재들로 바뀌게 되고 이 시기에 몽마르뜨의 길, 언덕, 풍차 등을 그리게 됩니다. 몽마르뜨 언덕, 화가들의 성지. 고흐 외에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화가들 마네, 모네, 드가, 피사로, 르누아르, 고갱, 세잔느, 피카소 등 수많은 화가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영감을 받아 그린 작품들이 1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으니 정말 놀랍죠? 고흐가 1886년부터 약 2년여 동안 머물며 몽마르뜨 언덕에서 그렸던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1886년에 그린 작품 몽마르뜨의 풍차, 몽마르뜨의 전망대, 몽마르뜨의 선술집, 몽마르뜨의 카페 테라스, 몽마르뜨에서 바라본 파리, 채석장이 있는 몽마르뜨 언덕, 풍차가 있는 몽마르뜨의 언덕. 1887년의 작품 몽마르뜨의 거리 풍경, 몽마르뜨 근처의 파리 외곽, 몽마르뜨의 채소밭, 몽마르뜨의 정원. 고흐의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사물에 대한 이해와 구도 그리고 각각의 방향에서 분석하는 능력은 정말 놀랍고 그의 작품 세계의 한계란 어디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작품은 색감이 너무 밝고 현실적이어서 1세기 전에 그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고흐가 그린 작품들은 당시 빛을 내지 못했지만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사랑한 고흐의 모든 작품은 현재 명품 보석이 되어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서 별이 빛나는 밤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야아제 명화산책 빈센트 반 고흐 몽마르트의 스토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